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밀가루 수제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밀가루를 먼저 10스푼 정도 넣습니다. 넉넉한 한 2인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감자 전분을 좀 섞어 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감자 전분 한 3스푼, 소금 약간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식용유 한 2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. 밀가루가 많아도 이런 식으로 반죽하시면 됩니다. 물은 다 넣지 마시고 보면서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. 하얀 밀가루가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섞였습니다. 한번 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수제비가 되죠.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되직하게 하지도 말고요. 너무 묽지도 않게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할 정도로 마른 가루 하나도 없이 이러면 됐습니다. 만약에 이래 하시다가 좀 내게 좀 너무 되직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시면요, 물을 여기다가도 조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더 넣으셔도 돼요. 좀 걱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주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최소한 1시간, 2시간 이상 전날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.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. 수제비 해 드시기 전에 미리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시면 직접 주물리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수제비 반죽 다 됩니다. 멸치 육수를 내겠습니다. 물 이거는 한 2리터 정도 되고요. 다시마를 좀, 저는 파지 다시마라서 좀 얇고 싸거든요. 이걸 좀 넉넉히 넣는 편입니다. 멸치도 물이 2리터이기 때문에 한줌 넣습니다. 많이 넣죠. 멸치 비린 거 싫어하신 분들은 멸치 좀 빼시고 다시마를 더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처음부터 푹 끓이면 되는데요. 진하게 끓여야지 수제비가 맛있거든요. 저는 멸치를 일일이 머리 따듬거나 내장 따듬지 않습니다.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넣어놨고요. 물에다 손을 이렇게 묻혀가면서 나중에 수제비 국물이 끓으면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뜯어 넣으시면 돼요. 물 이렇게 손에 묻혀가면서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끓는 냄비에 넣으시면 수제비 됩니다. 육수 끓을 동안 놔둘게요. 쪽파를 먹으면서 뿌리를 이렇게, 이거 한 3일이면 이만큼 크더라고요. 필요한 만큼만 조금 뜯어서, 쪽파 없으시면 대파 쓰시면 요 끝에 마른 것만 뜯어서 헹궈주겠습니다. 마지막에 띄우겠습니다. 당근 혹시 쓰시고 이렇게 남는 조각 있으면 이 정도로 얇게 세 조각 애호박 조금 써주시면 좋아요. 색감도 예쁘고요. 70g 정도 조금만 준비하겠습니다. 이렇게 감자 굵은 거, 이게 한 150g 정도 하는 거두개 준비하고요. 2인분에는 계란 한 개, 4인분, 5인분은 계란 두 개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한 10분 정도 끓였거든요. 너무 오래 끓여서 국물이 뿌옇게 탁해지면 멸치 비린내라든지 뭐 이런 거좀 많이 날수 있거든요. 진하게는 4대, 국물은 조금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한 걸 좋아합니다. 이게 물이 좀 줄었다 싶으면 이렇게 물 그냥 더 넣으시면 돼요. 육수가 줄면 물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감자는 한 10분 정도 익혀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넣고 끓이겠습니다. 양이 크신 분들은 한 2인분 나오지만요, 양이 적으신 분들은 한 3, 4인분 정도 나옵니다. 감자 한 10분 정도 끓어서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, 이제 호박을 넣습니다.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요, 이제 떼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쭉, 좀 얇게. 손에 물을 좀 묻혀가면서 뜯어주면 됩니다.
이제 수제비는 동동 뜨면 이제 다 익은 겁니다. 간을 하면 되는데요. 국간장 하실 때는 한 스푼만 넣으시고요. 나머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.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 주신 홍게 맛간장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요거 대신에 액젓 하시면 돼요. 액젓이랑 소금이랑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좀 감칠맛 나고 맛이 있길래 요걸 쓰겠습니다. 간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소금 넣고 마저 간 하시면요. 국물이 깔끔하고 또 육수 진하니까 깊고 맛있습니다. 수제비 이렇게 둥둥 뜨면 이제 다 익은 거예요. 아, 준비해뒀던 거. 자, 넣고요. 이제 계란 한 개. 그리고. 자, 계란은 이렇게 뿌려놓고 젓지 마시고 계란 익으면 저어줄게요. 계란이 어느 정도 이제 익었으면 이제 저어서 드시면 돼요. 마지막에요. 이렇게 참기름 한 방울만 넣으세요. 향이 돌면서 맛있거든요. 빵, 깨를 이렇게 넣고. 수제비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끝내줘요.